그 다니엘서 2장 서두에 보면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번민하고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그 뒤척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지난 특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꿈 때문에 번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뒤척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지만 이렇게 약하디 약한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꿈 때문에 번뇌하고 그리고 또그 꿈을 풀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바벨론의 수많은 점성가들과 마술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을 잘 이제 풀이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고 무릎 아래는 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쇠가 뒤섞여 있는 그런 그 아주 희귀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가지고는 이 거대한 신상을 그 부셔버리는데요. 그리고는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내용의 꿈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는 이제 그 꿈을 이제 풀이해 주는데요. 금으로 된그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그 나라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이 꿈풀이는요,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어느 해석이 정확한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뭐 그런 깊은 어떤 그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도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한두 가지 메시지를 그 말씀하기 원하시는구나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신상처럼 화려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가지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여름서부터 이 다니엘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 특히나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거대한 신상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 나라를 이 본문에서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거대한 신상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와 관련한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 나라는 아주 겉은 화려하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기초가 부실한 나라예요. 31절에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 번역으로.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아마 보기만 해도 막 위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부실하냐. 자, 32절, 33절을 보십시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부실해지는 것도 특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이게 떠받치려고 하면은 그 발이 얼마나 그게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발이 쇠하고 진흙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뭐딱 봐도 이게 부실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대한 그 신상이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는 그 내용을 묵상을 하다가 그 삼풍백화점이 불쑥 떠올려졌는데요. 삼풍백화점 기억나십니까?
1995년도에 그 백화점이 붕괴가 돼가지고 1,000명 이상의 사망하고 실종하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삼풍백화점인데요. 그 사건이 1995년도에 일어났고요. 그 사건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93년도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 삼풍백화점과 저 사이에 얽힌 참 가슴 아픈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이제 93년 이제 12월 1일 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또 약혼식을 이제 잘 거행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도 남잔데 이 나를 선택해준 이 고마운 이 여성에게 뭐라도 내가 해주고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삼풍백화점에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전화해서 내가 선물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받았던 그 월급이 39만 원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뚝 떼가지고 20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내가 옷을 하나 사주겠다고 삼풍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막 굉장히 또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럴 때 막 아주 좀 그 과시하면서 그렇게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아, 마음에 드는 거 마음껏 골라라고 내가 넉넉히 준비를 해왔다고. 그리고 백화점에 딱 가가지고 여성 코너에 가가지고 옷을 딱 보는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내가 준비해간 돈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눈을 막 비비면서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그때 그 당시로 저는 지방에서 그 행사할 때 구입했던 5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5만 원짜리 양복에 무려 4배나 되는 거금을 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자부심으로 그날 만났는데요. 이게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이 돼요. 그러나 침착하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 이게 별로 안 어울린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딴 데로 가보자 그래서 사실 그 백화점을 다 돌았습니다. 싹 다 돌고 결론 아무것도 못 사고요. 근처에서 밥 먹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 지금 생각해도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정말 이게 물정을 모르는 참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세상에 그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고급 그 브랜드를 다룬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그것도 그 여성들 옷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93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옷 사주겠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 게 저예요. 그렇게 삼풍백화점 앞에 제가 그렇게 위축이 됐었는데 그리고 인연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비싼 그런 그 물건들로 가득 차 있던 그 화려한 그곳이요. 기초가 얼마나 부실했던지. 그렇게 그냥 붕괴가 돼가지고 1,000명 가까운 그런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본 그 신상이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할 때 자꾸 그 삼풍백화점이 생각이 나는 게 상징적으로. 이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기초가 부실한 게 그게 이 세상 나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렇게 기초가 부실한 그 신상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신상이 무너진 것은 그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날아든 돌 하나가 그거를 부셔뜨렸지 자체적으로 부실해서 그 삼풍백화점처럼 붕괴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며 이거 보니까 자체 부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부셔졌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게 서서히 막 붕괴되는 조짐이 보였다가 붕괴된 게 아니고요 느닷없이 부셔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위압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앞에 교회도 위축이 되고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뭐 힘을 좀 모아가지고 규합해서 물어뜨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그 금의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규모를 가진 그 신상에 비해선 이 나라든 돌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무슨 돌을 막 그게 그렇게 막 치장을 했겠냐고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나라,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그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을 해요. 보다, 보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보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2장 31절이에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게 보다 동사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용한 첫 번째 보다라는 이 동사는 거대한 신상,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런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의미에서의 보다고요. 다니엘이 그것만 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다니엘 2장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다음 보세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면서 44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보다 보다 또 보셨나이다 보신 즉 이 두 번을 균형 있게 표현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혹시 오늘 그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상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뭐 직분도 있고 뭐 목사라 그러고 이러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본 두 균형 중에 하나만 보는 거 아닙니까? 신상만. 그래서 계속 위축이 되고 초라하고 뭐 도저히 이 거대한 신상은 넘어질 것 같지가 않고, 제가 보면은요 오늘 한국 교회는 집단 우울증이에요. 뭐 만나는 목사님마다, 만나는 장로님마다, 믿음 좀 있다는 성도님들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우울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자녀 교육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는 뭐 자녀 교육이 너무 어려워요. 막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막 애들에게 다가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점점 이 세상은 거대하고 그 신상은 너무나 위압적이라서 그 앞에 뭐 신앙 교육도 잘 안 되고, 뭐 교회는 뭐 덩치만 크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도 막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비판하고 막 저기서도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비판하고 하는데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틀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게 또 온전히 옳은 이야기가 아니냐? 다니엘의 두 보다 가운데 하나만 본 얘기거든. 그게 신상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나니까 진짜 신상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회 경험도 없고 물정도 모르고 어른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자체 건물 없이 이 학교를 빌려서 쓰노니까 주중에는 뭐 교회에 모일 때도 없고, 무엇보다도 뭐 막 등록하러 오시면은 뭐 등록 신방은 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장례식 같은 것도 뭐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이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요. 너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저를 또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뭐 요 여기 뒤에 요 바로 요 뒤에 창고를 이제 학교가 고맙게도 우리 사무 공간으로 내줬는데요. 그 뭐 조그만한 창고에 있다 보면 그때는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막 아 쥐들이 막 묵상하다 보면 막 쥐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하자고 요 조그만한 곳 그 무슨 세양지 같은 쥐들이 막 그 전선을 타고 막 올라가고 그 참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뭐 마음은 답답하고 눈앞에 신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또 저기는 문 뭐 애들 수업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도시락 먹고는 여기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요 가운데에 혼자 그냥 멍하게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계속 주셨던 찬양 하나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초창기 분들 다 아시지만요 저 찬양은요 우리 교회 특세 몇 년 동안에 자동적으로 주제 찬양이었습니다. 계속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현실만 보고 목회 경험 없는 제가 헤쳐나가야 될 상황만 보면은 뭐 앞이 캄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교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을 내가 뭐 해봤어야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이곳에 앉아서 이 뭐 침침한데 불 다 끄놓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감격도 많이 했고요. 현실로 돌아오면 목회 경험도 없는 초라한 제가 드러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벽에 가고 오전에 앉고 오후에 앉고 하면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이걸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신상만 보고 있는 이 외눈박이 같은 그 치우친 저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렵고 맨날 그렇게 숨이 막히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 완전 배째라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지난주 중에 그 추석을 연휴 기간 동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40대 초반에 어리버리하고 옷 한 벌 얼마 아닌지도 모르는 물정 모르는 그때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 같거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무지 많이 불렀는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커져버리고 너무 화려해져버리고 우리 교회 자체가 이게 뭐 금신상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다 갖춘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는 이 선포가 저에게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이 책을 읽으면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은 무슨 담력으로 이런 놀라운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나? 대답 간단해요.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악한 그 신상과 같은 거대한 신상과 같은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느닷없이 나라와 그 악한 세계를 부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세계를 같이 봐야 돼요.
너무나 위압적이고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고 그저 부익부빈익빈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래서 소외감이 양산되는 이 현실도 우리가 목도해야 되지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느닷없이 날아든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이 두 나라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가 본 게 이 두 나라의 균형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뭘 말할 수 없습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나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살맛나지 않는 불합리한 그저 기회주의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악한 것들이 그냥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돈을 쫓는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살맛나지 않는 세상에서 도대체 여러분에게 숨겨진 기쁨은 무엇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맛나게 만든다고 하는 어떤 요인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 마음에 숨겨진 기쁨입니까? 두 세계를 같이 볼 때 그 두 세계 중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려 있을 때 우리도 송명희 자매처럼 몸은 뇌성마비로 힘들지만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현실만 보고 비관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저는요, 뭐 어릴 때 막 이제 워낙 가난할 때니까 그렇죠. 막 천국에 막 진주문이 있고 막 보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깔려 있고 막 그런 걸 굉장히 그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그건 별책 부록인데 그 강조할 걸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뭐 막 보석으로 돼 있고, 나 보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막 휴양찬란한 막 금신상보다 더 엄청난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대해야 되느냐? 2장 44절 다시 들어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누가 세웁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나니.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상이요, 막 겉은 화려하지만 그 발을 보니까 섞일 수 없는 쇠와 진흙으로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 구조를 가진 그 신상을 보면서 이게 세상 나라라고 상징을 하면 이 세상 나라는 막 겉은 엄청 화려하지만 사실은 부실하게 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저는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당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이 땅의 나라는 부실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내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꿈을 꿨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자기를 번뇌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포악한 왕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장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이게 단순한 음포가 아닌 게 12절에 보니까 실제로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세상 나라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달콤한 것 같지만 부실하게 짝이 없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통치자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 선거 때마다 막 온 나라를 그냥 몸을 다 불태워가지고 나라를 살려낼 것처럼 표를 구걸하던 그 정치가들이 뭐 지금 막 계속 신문에 나는 이야기들 보면은 뭐 공금을 얼마로 헤쳐먹고 뭐를 헤쳐먹고 뭐냐 뭐 이게 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상교회에 여러분이 그 목사들한테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들에게 상처받는 게 뭐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 성도들을 위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맨날 그 주는 거 상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분당 우리에게 개척하고 16, 17년 동안 이찬수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근데 맨날 여러분께 내가 충고하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 다친다고. 인간 지도자는요,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느닷없이 날아온 돌,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앞으로 장차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고요? 다니엘 4장 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99편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래서 가슴이 벅찬 거예요.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 세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이 다니엘서를 그 공부하면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보다 그 잘 알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은발에 오줌 누는 종교가 아니에요. 막 그 은발에 막 그냥 오줌 넣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신상이 보이지만 느닷없이 이 악한 세상을 부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돌 대신 예수, 떠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상인데, 이걸 잘 알지만 뭘 내가 반성하느냐? 이 담임 목사는요, 현실을 보잖아요. 막 끊임없이 보고가 들어오는 게 어느 권사님이 지금 암 4기래입니다. 그렇게 다정해 보였는데 그 부부가 이번 주 이혼한다고 그러네요. 그 집 아들이 뭐 뉴욕에 유학을 갔다가 이런 가슴 아픈 변호를 당했습니다. 뭐 계속 그 들려지니까요. 그 제가 이제 막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아픔이니까 계속 설교하면서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오늘 설교 들으시고 힘내세요.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자꾸 그 설교가 이 땅에서의 위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악물고 내가 다음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고 설교하는데 보이면 그게 안 돼요. 또 저렇게 또 그냥 막 얼마나 힘들면 저런 우구지상을 하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앉아있을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현실적으로 위로하게 되는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AI, 인공지능까지 로봇이 이제 막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정답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그 AI 로봇이 설교하는 그날이 오면은 뭐, 이제 뭔 소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해서 그러지만 답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은발에 오줌 누는 종교 아닙니다. 지금 내 아픔을 지금 위로받고 힘내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는 위압적인 신상이 보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느닷없이 이 악한 세상 나라를 패하시고 주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도 뭐 거기서 사실은 따온 거거든요. 그 이상하게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발소에 이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 여자분들이 뭐 미장원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이발소 가면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게 액자로 놓고 이발소에 많았습니다. 글쎄 뭐 머리 잘 자를 자신이 없어서 미리부터 그렇게 그 손님들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찾아봤거든요.
푸시킨의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하는 이 시가 너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들어보세요.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제가 최근 이거 읽으면서요, 이 푸시킨이 다니엘서 읽다가 영감을 얻어서 쓴 시 같아요.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오늘 본문을 이것만큼 잘 요약해 놓은 게 없습니다. 두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건 이 땅의 은발에 오줌 누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 아픔을 잠깐 멈추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는 이게 신앙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다 하나는 그 세상의 그 위압적인 그 신상을 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느닷없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떠인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데 이 보다의 균형을 다니엘이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두 주 전에 그 암살자라는 그 영화, 그 이정재라는 분이 맡았던 그 변절한, 그래서 뭐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제 마음에 진짜 그 좌표가 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그 여 독립군 그 전지현 씨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예쁜 여 주인공이 이제 그 여 독립군 역할을 맡았는데요. 무언 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시시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이제 여자 독립가 주인공인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 조선군 사령관은 그 일본 그 고급 장교를 말하는 거겠고요. 강인국이라는 사람은 이제 친일파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파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암살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내용 같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니까요, 여주인공이 동문서답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셔져도 고치지 않았어. 왜?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이런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됐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수는 없잖아. 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저 같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는 건 딱 하나 아닙니까? 말은 그냥 이 둘을 다 보는 것처럼,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실제로 목회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땅이 끝인 것처럼 막 무한대로 사람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온통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이 여 독립군이 갖고 있는 그 가슴의 꿈이 뭐예요?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셔져도 고치지 않았어. 왜?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저는 이 대사가 귀에서 계속 쟁쟁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그렇게 뜸뜸거리고 잘 못 사는, 그리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손해보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이렇게 대사를 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만주라는 게 만주. 곧 주님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면 미련 없이 털고 주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지붕 좀 세는 거 고치는데 에너지를 흡입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둘 처단에서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주 전에 그 특세 기간에 저는 이 집에서 이제 애들도 막 입시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서 특세 기간에 이제 혼자 지냈습니다. 그 선교관, 이제 우리 교회에 선교관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기거할 데가 없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뭐 두 주든 또 석 주든 이제 좀 머물다 가시는 용도로 선교관을 저희가 몇 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 특세 기간에 아무도 그 선교관에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좀 쓸 수 없느냐고 그래서 한 주간은 썼습니다. 그리고는 뭐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특세 내내 한 8시나 9시 돼서 잠이 들면은 한 12시나 1시쯤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집중이 너무 잘 되거든, 그 시간이. 진짜 신기하게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이제 동판 나눠주고 뭐 이게 특세 다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교관에서 토요일 저녁에 또 초저녁에 자고, 그때도 밤 한 12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그 설교 준비, 그 빼앗긴 데려도 보면 오는가, 그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새벽 3시 전후에요. 바깥에서요, 목소리가 애뛰어요. 들어보니까 그 청년인 것 같은데요. 그 술이 취했어요.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그 막, 그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르는지,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딱 두 마디가 들려졌어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거를 막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또 이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절규하는 한마디가 더 있었는데요. 왜 맨날 나만 이러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누군지를 보려고요, 창문으로, 그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선교관이 그 오피스텔이니까 이게 바깥이 보이는데, 이렇게 봐도요, 이게 새벽이라서 그 공명이 잘 돼서 멀리 있는데 들린 건지 어쩐지 안 보여요. 이렇게도 없고 저렇게도 없고, 그날 새벽에 진짜 제 마음이요, 달려가가지고 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힘내시라고. 여러분,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청년의 절규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제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보고에 그 신상만 보는 외눈박이가 아니라면, 오늘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신상만 보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취직도 안 되고 이런저런 좌절이 많고 상함이 많은, 절망한, 그래서 밤 3시에 술 먹고 소리를 지르는 저런 청년들에게 네가 그 느닷없이 이 불합리한 세상을, 세상 나라를 부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날 새벽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의 균형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상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위축되거나 거기에 쩔어가지고 적당히 뭐 그래가 두 명 죽여서 뭐 독립이 돼?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지금 세상에 지금 쩔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각은 두 나라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두 나라를 동시에 보고 더 이상 그런 비참한 절망도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역할, 두 사람 죽인다고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애쓰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지.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눈에는 거대한 신상밖에 보이지 않아 위축이 되는 인생이지만 영안은 열고 느닷없이 느닷없이 날아온 돌 되시는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동안에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 노회한 독립운동하는 돈 밝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 두 명 죽인다고 독립이 돼 이런 생각이 나고 살아가는 정직하게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두 명 죽여서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는 보여줘야지, 이 거대한 이 신상 같은 약한 이 세상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 두 나라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나라를 보면서 그 신상을 보면서 위축돼 있는 우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 삼풍백화점 앞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 거대한 세상 물질 앞에 교육전도사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라함을 느꼈던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느닷없이 느닷없이 이 세상 나라를 파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린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하십시오.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여러분 보이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눈에 거대한 신상만 보이고 그 앞에 위축되고 초라하고 또 살 것 없는 나 자신으로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한 한 주간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영안은 열고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 나라를 부셔뜨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그 꿈꾸는 주님 나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거대한 신상이 버티고 있는데 너무나 위압적이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버지 너무나 불합리한 그 거대한 신상 앞에 작고 초라한 나 자신을 우울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느닷없이 날아온 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느닷없이 날아와 이 악한 아버지 시대를 파괴시킬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 또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새벽 3시에 술이 취해 소리 지르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앞에 아무것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작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두 나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나라를 동시에 볼 때에만 내 자금의 문제가 아버지 내 열등감의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함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함을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다스려 주실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받았던 억울한 것들 마음이 상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치유될 그날을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는 수많은 우리 시대에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새벽 3시에 아버지 울분으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소개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